안녕하세요. 이광수의 꿈 그리고 꽃팀입니다. 극단 난이 대표 김명화입니다. 이광수의 꿈 그리고 꽃을 쓰고 연출했습니다. 이광수 역의 김수현입니다. 6당 최남선 역을 맡은 황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광수의 꿈 그리고 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이광수에 대한 작품입니다. 근대문학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또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던 식민지 시대의 대표적 논객이었지만 친일로 굴절했죠. 해방 이후 그는 꿈이라는 소설을 쓰는데 조신설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에요. 그 작품을 쓰면서 그 친일을 했던 그의 심정을 따라가면서 한국적 근대라는 우리들의 부끄럽고 안타까운 기원을 조망하고 싶었던 작품입니다. 저희 작품이 아주 심플한 무대인데 이 위에 그게 무드를 조성하거나 그게 한 부분으로 등장하는 또 영상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이 어떻게 이 연극에 작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는 묘미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춘원 이광수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춘원 이광수가 어떻게 서로 만나고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는지 이런 씨줄 날줄의 이야기 두 이야기를 어떻게 재미있게 음미하면서 보실 수 있을지 그런 게 많이 기대가 돼요. 관객분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가져가실 것이냐, 오히려 그게 이 공연의 재밌는 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. 객석에 앉으신 관객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춘원 이광수를 그냥 한 명의 괴물이 아닌 한 명의 고뇌하는 문제적 인간,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는, 나 자신의 기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관객 여러분들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르코 온라인 극장 이광수의 꿈 그리고 꽃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.